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애님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는 방송이라 해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4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다중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VIP2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VIP 사람이 적당한 언어가 아닌데요. 이 대통령실이나 비서실 내에서 VIP라고 부릅니다. 누굴요? 대통령을요. 근데 우리나라는 VIP1이 있고 VIP2가 있습니다. 자, VIP1과 VIP2가 과연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하여튼 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선서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는 다른 사람을 뽑은 것 같습니다. 선거는 우리 보수층들이 열심히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찍어서요. TK 지역과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실제 대통령은 다르게 권력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증언들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VIP2. 네. 재산도 대통령 재산 공개했을 때 93%를 이 VIP2 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 우리 김용민의 믿습니다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최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광노현 전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 그동안에 언론 활동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그리고 교육 문제, 또 최근에는 이제 이 법과 정치, 선거제도에 관심이 많다 그러십니다. 마침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30명 줄이겠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AI로 뭐 교과 과정을 고치겠다. 또 학폭 문제,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해야 돼. 러닝메이트 제도 그런 거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이 있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 모시고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전주을 보궐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선거의 총책임을 맡으셨죠. 우리 초심 백운정 대표님 3부 순서에 모셔서 전주을 보궐선거의 결과와 그동안의 과정, 또 의미, 평가 함께 백은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조빵이님, 네, 사랑대인 이별님, 조용히 살자님, 긍정의 힘, 네, 감사합니다. 안병석님, 네, 김춘옥님, 작은 천국님, 용희님, 스텔라님, 백두산 천지님, 네, 윤경리님, H20킴님, 네, H20킴, 네, 대통령이 둘이니 나라가 흔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초코라떼님, 손현고님, 박기혁, 네, 안녕하십니까.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정세현님, 반갑습니다. 서로 또 인사도 하시고요, 채팅방에서. 네. 자, 코멘터리 뉴스 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OPD가 뽑아준, 네, 모닝 이슈톡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VIP2로 부르고 또 윤석열은 최고 지도자라고. 최고 지도자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신 용어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고 적대화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 최고 영도자라고 많이 부르죠. 그 용어를 북한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면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을 최고 지도자로 부를까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네.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영님 안녕하십니까? 자, 코멘트 뉴스.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다섯 명의 의원들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나온 그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죠. 근데 IAEA에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거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IAEA 원자력 기구는 일본의 지분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는 높습니다. 자, 지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재단에서 나는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 이런 꼬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내의 원자력 전문가라든가 환경 전문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라든가 환경단체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조사하고 근거를 찾아내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래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도 위험한 것이죠. 전에 우리 서균열 교수께서 나오셔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세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에는 해군 병사가 우리나라 한국 해군입니다. 삼중수소에 노출될 위험이 아주 크다. 이거 어떡할 거냐 국방부 장관. 이런 국방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이 질의했는데요. 네, 하여튼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얘기는요. 김건희의 재산.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이 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평균 70억 돼야 됩니다. 평균 70억이 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과거 정부에서는 부동산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만뒀는데 이 정부는 두 채가 아니고요. 평균 재산 7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윤석열의 대통령실의 최측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76억 9,700만 원. 작년에 재산 신고한 것보다 5,7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수석비서관은 주요 12명의 평균 재산 70억 4,600만 원.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십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나, 알뜰 부동산 하나 가지신 분들 좀 있겠죠? 못 가지신 분 더 많을 테고요. 김은혜 260억. 그 지금 알량한 일본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김성환 실장을 밀어내어서 제1인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태효 131억. 이관석 제2인자라고 그러죠. 국정기획수석 75억. 주진우 비서관 이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상당히 법률 자문을 많이 구한다고 하는 검사 출신 주진우 72억. 어떻게 검사 출신 72억까지 가질 수 있나요? 비서관급을 확대하면 46억 5천만 원이 평균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현모 비서관 인사비서관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444억 부동산 왕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재산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유부동산 공시지가가 이들이 부동산 31억 4천만 원. 다 주택자 또 대지를 보유한 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 참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비주거용 건물 보유한 10명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최철규, 이관섭입니다. 또 17명이 직계 존 비석 명의의 주식재산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3천만 원 초과하면요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위반인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재산 중에 신고 재산입니다. 신고 안 한 재산도 꽤 있겠죠. 우리 추측합니다.
김건희 소유가 93%입니다. 네. 거기는 아크로비스, 신고한 재산이 아크로비스다, 서초동에. 또 경기도 양평의 땅, 아, 이거 문제되고 있는데요. 또 예금 등만 신고했다고 합니다. 해외 순방 시, 첫 번째 해외 순방 시 착용했던, 전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이 추정가가 6천만 원. 가르디의 팔찌, 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 추정가 2,600만 원. 이건 신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김의겸 의원이 좀 보여주자, 어떻게 된 건지 인사혁신처에 오겠지만,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선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들이 가진 자들과 특히 극소수에 있는 자들의 정책만을 대변하는지, 여러분 이 재산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민주주의의 민자가 뭔지 아십니까? 민자는 바로 백성 민자입니다. 네, 재력과 부동산, 이들이 과연 누굴 위해서 하겠는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몇백억 대의 재산 재력가가 됐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다 밝혀낼 겁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